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은요, 원래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어요. 근데 지금 허쉬 레이어드 커트를 했어요. 하고 나서 시컬펌을 할 건데 밑에는 매직으로 할 거고요. 1차적으로 모발 성질을 알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또 염색을 해오시는, 그러니까 흰머리가 많지는 않은데 흰머리를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곱슬이 심해요. 그런데 손상이 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베이스,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쿠아프로틴 A에다가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는 피카의 장점이죠.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믹스했어요. 자, 베이스는 제가 C3로 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C1. 예, 머리는 염색 모발이라 손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예, 염색을, 그러니까 흰 머리카락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셨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있는데 pH 9.5짜리가 들어가면 이게 녹아야 돼요. 근데 녹지 않고 더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많이 나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됐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피카의 물구나무 석이죠. 깊은 연화가 어떤 건가 알고 싶을 때, 예, 이렇게 물구나무 석이 하시면 깊은 연화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 저희가 디자인하는 그 매직으로 볼륨 매직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카의 롱 아이롱 25mm를 가지고 제가 또 볼륨을 주겠습니다. 그 전에 뿌리를 많이 살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피카의 장점이겠죠. 예. 자, 더블로 뿌리 살려 보겠습니다. 자, 13mm는 140도예요. 그래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45도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자, 더블입니다. 요즘에 피카의 이 더블이 굉장히 많이 좀
많이들 원장님들께서 과연 저게 살까 하시다가 진짜로 보시고는 깜짝깜짝 놀라세요.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더블로 살리시면 굉장히 많이 살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뿌리가 살면서 네 자연스럽게 두상에 따라서 볼륨이 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볼륨 매직보다는 약간 더 주고 싶어 하셔서 제가 피카에 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글로브 안으로 들어갔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컬이 아니라 그냥 살짝만 네, 살짝만 시컬펌 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볼륨 매직이라 그래도 핸들링으로 해서 하면은 쫙 벗겠지만 좀 여기에는 어느 부분에는 내가 디자인해서 볼륨감을 좀 주겠다 하면 아이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카에 자 제가 또 그 핸들링으로 우리가 볼륨 매직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또 디자인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매직을 했으니까 수분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살짝 폴리를 주고 자 웨이브를 강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쫙 달라붙는 게 싫어서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슬이 심하셔서 곱슬을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제가 그냥 가볍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살짝 공기전하면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골든 포인트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자, 폴리 분사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우측에도 한 개만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볼륨을 주고 싶어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더 좋겠죠. 예쁘게 펄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폴리를 한번 분사하시고요. 제가 가볍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이거는 웨이브를 준다는 게 아니라 볼륨감을 주기 위한 시컬펌의 가벼운 시컬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예, 저희가 똑같은 볼륨 매직이라도 볼륨이 있는 그러니까 시컬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또 중화하고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어때요? 예, 제가 또 시컬펌을 했는데 예, 허쉬로 해서 레이어드로 잘라서 커트해서 지금 완성했거든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허쉬 느낌이 나면서 어떤 디스커넥션을 해서 레이어드로 해서 볼륨감을 줬어요. 네,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네, 또 다시 한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